자, 여러분 제가 소스코드를 좀 정정할 게 있어갖고 뭐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. 뭐 별건 아닌데 좀 찝찝해서 자, 여기 보시면 그 글을 수정하는 부분 있죠? 편집 버튼을 눌렀을 때 요 화면은 바로 여기 있는 이 화면 때문에 나오는 건데 사용자가 제출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면은 add로 가거든요? 근데 이거 edit를 하는 게 제 의도가 맞았어요. 그래서 edit로 전송을 하면 저 edit가 여기 있는 app-orient-db로 db에 edit-post로 전송이 돼서 그래서 이제 수정 작업이 일어나는 것이 제가 원하는 바였습니다. 요거 좀 여러분이 edit로 좀 바꿔주세요. 아셨죠?